우리가 겉방정식에서 둘레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냐면 우리가 겉방정식에 내에서 코의 길이 네,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S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우리 뭐죠? D의 세타에 D의 R에 DX의 제곱 더하기 D의 세타에 D의 Y의 제곱에 D세타는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R의 제곱 더하기 D의 세타에 DR의 제곱에 D세타 그래서 우리가 뭐죠? 알파에서 베타에서 뭐죠? R의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에 D세타가 우리가 극방정식에서의 바로 호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호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제에서 우리가 심장량입니다. R은 A에서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둘레를 구하여라. 이거는 A 값은 0보다 크죠. A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랬죠. 자, 여기 있는 이 값은 A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A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였죠. A. 이게 바로 심장형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세타죠. 세타. 이 세타 극축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 둘레를 돌고 있는 이 둘레의 값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둘레의 길이는 같다는 거죠. 그죠?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의 길이는 극방정식 호의 길이는 우리가 0에서부터 2파이에 우리는 이 공식 x 그죠? r의 제곱 더하기 r 플라임의 제곱에 d의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의 r의 제곱에 r 플라임의 제곱에 d 세타의 두 배 값이랑 같다. 그럼 r 값은 얼마냐? a의 1 0에서 파이까지 루트에 뭐죠? a의 1 빼기 코사인의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플라임 하면 얼마죠? r의 플라임 하면 d 세타분의 d의 r은 a의 a가 너고 빼기에 마이너스의 사인의 세타입니다. 그러면 뭐죠? a의 사인의 세타다. 그래서 우리는 A의 사인의 세타의 제곱에 바로 뭐죠? D세타입니다. D세타. 그러면 이 안에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하죠. A의 제곱이 나오고 1 빼기에 2배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A의 제곱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 빼기에 2A의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a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a의 제곱에 사인의 제곱의 세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바로 뭐죠? a의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는 값은 뭐만 남냐면 여기에서 2배의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루트에 그죠? 루트에 a의 자 여기 있는 값이 지금 a의 제곱이고 나머지 전부 다 a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2배의 a의 제곱 빼기에 2배의 a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뭐죠? d세타죠. 그러면 2배의 0에서 2파이 2a의 제곱에 1 빼기에 코사인 세타의 d세타죠. 코사인 세타의 d세타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자, 1 빼기의 코사인의 세타는 우리가 공식이 2분의 코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2세타는 2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고
1 빼기 2배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2배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 빼기 코사인의 2세타죠. 그러므로 사인의 제곱 세타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의 2세타죠. 2세타. 그러므로 코사인의 2세타는 이제 뭐죠? 요거를 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다 대입시켜주고 요거 세타가 되고 요거는 2분의 세타가 된다. 그러므로 자, 2배의 0에서 2파이의 2의 a의 제곱에 2배의 뭐죠? 사인의 제곱에 2분의 세타에 d의 세타랍니다. 세타다. 그러면 2가 제곱이므로 앞으로 우리가 튀어나오고 그럼 a가 제곱이므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서부터는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나와줌으로써 우리가 맨 안에 나는 건 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에 바로 뭐죠? d세타입니다. d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죠? 4a가 나오고 0부터 파이의 사인의 2분의 세타의 d의 세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사인의 2분의 세타 그죠? 우리가 사인의 2분의 세타는 우리가 빠져놓으면 4a의 자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2분의 세타가 나오고 안에 거를 미분해서 바꿔주니까 바로 뭐죠? 2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러므로 얼마죠? 마이너스 8a의 그죠? 코사인의 2분의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입니다. 넣어주면 얼마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의 제로. 이 값은 얼마죠? 1의 무죠. 이건 얼마죠? 제로. 결국에는 얼마죠? 8a가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답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 4번을 이용하라.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구했고 그 다음 걸 한번 보면 이제 회전곡면의 건넓이입니다. 회전곡면의 건넓이.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